궁금해서 묻는 겁니다. 대체 왜? 뭘 얻겠다고 누구를 위해 충성하면서 검사로서의 사명감 따윈 내다버린 건지. 사명감이라. 애초에 우리한테 그런 게 있었나? 우린 그냥 5년마다 주인 바꿔 모시는 권력의 사냥개들 아닌가? 나는 그게 싫어 힘이 필요했어.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강한 검찰. 그런 강한 검찰을 만들 위치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힘이 필요했다고. 권력에 맞서기 위해 권력의 힘을 빌린다? 주인 바꿨다는 소리로밖에 안 들리는데? 필요악이라는 게 있으니까. 난 조직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뿐이야. 난 틀리지 않았어, 진 검사. 아니, 당신은 틀렸어. 검찰을 지키기 위해? 당신이 뭐라고 우리를 지켜. 착각하지 마세요, 김태우 씨. 우리를 지켜주는 건 힘이나 위치가 아니야. 법과 국민이야. 내가 증명해 줄게. 당신의 그 알량한 신념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. 당신이 믿는 그 힘이라는 게 얼마나 허무하게 박살나는지. 넌 네가 맞다고 생각하지? 아무리 검사 개개인이 하나의 관청이라고 해도 그 안에도 계급은 존재해. 상명 하복이 검찰의 뿌리 깊은 폐해라고 해도 그게 우리 검찰을 이끌어온 원동력이라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, 넌 스스로 정의롭다고 생각하겠지만 아니야, 진 검사. 넌 그냥 조직 전체로 봤을 때 망가진 불량품, 사과 박스 안에 썩어 문드러진 사과 하나, 우리 모두를 망가뜨리는 교란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, 너란 놈. 지금까지 네가 한 짓들을 봐. 너 하나 때문에 우리 조직 전체가 무너지고 있다고. 이러다 우리의 힘, 권력 모두 잃게 되면 과연 다음 검찰에 누가 남을까? 진짜 검사만 남겠지.